다음은 별의 특징이에요. 별의 특징. 별이란 대체 뭐냐? 우리 별을 뭐라 그래? 별. 여기 흔히 이제 별을 항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달이나 목성이나 이런 것들은 별이 될 수 있어 없어? 별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별이 될 수 없을까? 그러니까 뭘 우리는 항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스스로 행성하는. 그렇지. 일단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다. 그렇기 때문에 밤하늘에 밝게 빛나게 되는 거지. 나머지도 이제 별을 빛을 반사한다던가 라는 거예요. 이제 빛을 반사할 뿐이죠.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느냐? 이거는 핵융합 반응이라는 걸 통해서. 핵융합 반응이라는 걸 통해서 스스로 빛을 내게 돼요. 이제 그러한 별들이 이 우주에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별들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는 별의 거리, 거리. 이 별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별이 얼마나 밝으냐라고 하는 밝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얼마나 뜨겁냐, 차갑냐라고, 차가운 건 아니지. 뜨겁긴 뜨거운데, 뭐가 더 뜨겁냐, 덜 뜨겁냐의 온도의 차이죠. 애초에 뜨거움과 차가움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볼 건 거리예요. 자, 첫 번째 별의 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별의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별의 거리 측정하는 방법. 이거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자,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연주시차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연주시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별빛의 스펙트럼이라는 걸 분석을 합니다. 스펙트럼이라는 걸 분석을 해서 별의 파장을 읽어서 별까지 거리를 측정을 해요. 별까지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먼저 연주시차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먼저 연주시차라는 게 뭐냐? 연주시차라는 게 뭐냐? 이거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손가락을 들고 한쪽 눈을 뜬 상태로 어느 한쪽에 초점을 맞춰보자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쪽 라인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맞췄을 때 한쪽 눈을 보고 손가락을 맞춘다면 가려졌을 때 다른 눈으로 옮기게 되면 이 가려지는 게 옮겨집니다. 아까 보면 가렸었는데 더 이상 가리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건 뭐 때문에? 내가 두 눈을 통해서 어떤 막대기를 이용해서 어떤 사물을 가린다라고 할 때 이쪽 눈으로 보면은 이 막대기의 사물이 가려지지만 여기서는 전혀 그냥 이렇게 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가 생기는 거야? 보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차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연주시차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시차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시차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건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어떤 중간에 강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중간에 강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강에 이 폭, 거리를 재고 싶어. 근데 강이 좀 멀다 보니까 그냥 재지는 못하고 여기 이제 멀리 뭐가 있느냐?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더라라는 거. 그럼 이 나무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데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여기에서 나무를 바라봤을 때 여기에서 나무를 바라봤을 때의 뭘 재주느냐? 이 각을 측정을 해주는 거. 이 각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 이 두 지점 사이에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이 거리를 알고 여기 있는 사이각을 안다. 이걸 이용해 뭘 할 수가 있어? 여기 요 사이에 거리를 이걸 뭐 할 수 있어?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거리를 잡아주는 방법. 이게 시차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입니다. 시차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연주 시차라고 하는 건 뭐냐? 연주 시차는 이런 개념입니다. 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요. 이 태양 주위를 누가 돌아? 이 태양 주위를 누가 돌아? 지구가 돌게 되죠. 지구가 공전을 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되는데, 지구가 공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년 걸리죠, 1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구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어? 6개월이 걸리게 되는 거지. 6개월 후에 지구가 이 위치에 오게 되는데, 자, 그러할 때 어떤 특정 별이 있다면, 어떤 특정 별이 있다면 이 지구로부터 이 별까지의 뭐를 각각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관측에 쓰는 별이 이콽 위치에 이렇게 있게 돼요. 별이 이쪽으로 보이게 돼요. 이쪽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이게 되느냐? 이쪽으로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야? 이 사이에 시차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지. 이 시차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럼 여기서 얘기한 연주 시차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1년 동안 지구가 돌 때 그거의 절반, 그거의 절반이 되는 이 각이 뭐냐면 이걸 바로 연주 시차라고 해요. 중간 사이각을 연주 시차라고 하고요. 단위는 우리가 초 단위를 씁니다. 초 단위를 써요. 여기서 이제 초라고 하는 건 시 분초의 개념이 아니라 각 분초라는 개념이에요. 각 분초. 우리가 1도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한 바퀴 중에 각 하나. 그게 1도잖아요. 이 1도를 60등분으로 쪼갭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60분이 돼. 60분이 되고 이 1분. 1분을 60등분 하게 되면 60초라는 개념이 생겨요. 60초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이게 각의 단위예요. 각의 단위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1초다라고 하는 건 1초는 얼마? 3600분의 1도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3600분의 1도가 1초가 된다. 그럼 각이 굉장히 작은 거다라는 거지. 연주시차는 우리가 이렇게 측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 연주시차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예요.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예요. 지구로부터, 태양이 아니라 지구로부터 별까지의 거리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거리는 거의 의미가 없어. 이 거리는 거의 의미가 없어. 어떻게 되냐면 지구와 태양을 해봤자 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 그래서 거의 요 값이랑 요 값을 거의 같게 인식을 시켜줍니다. 거의 같게 잡아줍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잡아줌으로써, 이렇게 잡아주게 됨으로써 어떤 식이 성립을 하느냐? 우리가 연주 시차, 그러니까 별까지의 거리, 별까지의 거리. 우리 여기 이제 파색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 파색이 얼마쯤 되는지는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파색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별까지의 거리, 파색은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냐면 연주 시차분의 초단위 쓰죠. 1로 우리가 별까지 거리를 측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파색이라는 단위 써요. 그럼 생각해봐. 1초면 1초 이 연주 시차가 1초라면 별까지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아니 1초라면 초단위랄까?
여기 1 들어갔는데 그럼 얼마예요? 1파생이 되는 거고 0.1초라면 몇 파생? 10파생이 되는 거지. 0.01초라면 100파생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봐주면 되는 거. 됐죠? 자,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연주 시차가 작아질수록 별까지 거리는 멀어지잖아. 그건 왜 그래? 좀 더 멀리 있는 별일수록 어때? 시차가 어떻게 나타나요? 더 값이 작아지죠. 앞에 있는 거에 비해서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연주 시차도 더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연주 시차와 거리는 서로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연주 시차와 거리는 서로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1파색이라고 하는 건 과연 어느 정도의 거리냐라는 거. 우리가 천문 단위는 세 가지를 씁니다. 천문 단위는 세 가지를 써요. 첫 번째 단위는 얼마가 있느냐? AU라는 단위가 있어요. AU. 천문 단위 첫 번째는 AU라는 단위가 있는데 AU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1AU는 어디서 어디까지 거리냐? 태양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예요. 1AU는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더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얼마쯤 될까? 얼마쯤 될까요? 1AU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쯤 됩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쯤 그게 이제 AU. 근데 이거는 태양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단위예요. 왜냐하면 너무 단위가 작아. 천문 단위를 쓰기에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광년이라는 단위가 있죠. 광년. 광년. LY. Light year. 라고 하는데, 1광년은 어느 정도의 거리입니까? 빛이 뭐가? 빛이 1년 동안 이동한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죠. 근데 빛은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는데요? 빛은 얼마의 속도로 움직입니까? C네. C라고 하는 건 빛의 속도. 진공관계에서 가장 빠른 빛의 속도.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그만 만져라.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잘 모르는구나.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가는 거니까 30만에다 얼마를 곱해주면 돼? 하루는 얼마예요? 24시간이니까 60초를 60초에다가 60분을 곱해줘서 거기다 24를 또 곱해줘야 되지. 그거를 또 얼마로? 365를 또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수치가 엄청나겠지. 응? 그러니까 AU는 너무 단위가 작은 거죠. 근데 1광년 내에 있는 별은 없어. 1광년 내는 별이 없어. 그 정도로 광, 이 우주가 무궁한, 엄청나게 지금 넓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광년 단위, 이러한 광년 단위를 쓸 때, 여기 이제 이 파색. 파색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이 파색은 얼마를 얘기하느냐. 1파색은 3.26광년쯤 돼요. 3.26광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파색이 가장 큰 단위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파색이다 라고 하는 건 고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26광년. 그러니까 빛이 3년 하고도 어느 정도 가면 한 3개월 정도 가면 3년 3개월 정도 가면 이 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라는 거. 여기는 32.6광년. 여기는 326광년 정도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거리를 잡아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문단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는 AU 정도 쓰지만 기준을 잡았어요, 일부러. 근데 광해나 파색으로는 우리는 잡아주기가 굉장히 힘들더라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단위로 사용을 하고 굉장히 큰 수치다라는 것만 일단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연주체를 이용해서 우리는 별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다. 단점이 하나가 있어. 이 각이 되게 작잖아요. 0.01 파색 정도 되면, 0.01초 정도 되면 이제 얼마야? 36만 분의 1도 정도 되는 거예요. 36만 분의 1. 그러면 이 각을 재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연주 시차로는 어디까지만 측정이 되느냐? 100파색까지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으로 가면 너무 각이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연주 시차 자체, 시차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우리가 북점의 끝, 북점의 끝이 아니라 천구의 북극의 끝에는 뭐가 있어? 북극성이 있죠. 북극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북극성이 진짜 이 천국의 끝에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멀다 보니까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전축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구에서 보기에는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북극성을 쓰고 있죠. 알겠습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고 자, 이렇게 이제 거리 측정을 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별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연주차 이용해서 측정 못 하잖아. 근데 스펙트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스펙트럼 분석해서 뭘, 이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뭘 이용한 거냐. 밝기를 보는 거야, 밝기. 별의 밝기를 보는 거야. 별이 얼마나 밝으냐. 또, 별의 밝기와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파장. 밝기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별의 거리를 측정할 때는 두 번째로 뭘 이용하느냐? 별의 밝기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을 사용합니다. 별의 밝기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이제 별의 밝기 개념이 등장하는 거지. 자, 별의 밝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실시 등급이라는 게 있고요. 겉보기 등급, 실시 등급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절대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등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겉보기 등급은 무얼 이야기하는 거냐? 이거는 눈에 보이는 밝기예요. 눈에 보이는 밝기 등급을 우리는 겉보기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절대 등급은 임의의 거리 10파색 임의의 거리에 별을 위치시키고 하여 측정한 밝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별들을 10파색 위치에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10파색 위치에 놨을 때 밝기가 어떻게 될까라는 상대적인 값을 측정을 해주는 게 뭐다? 절대 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밝기를 측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밝기를 할 때는 등급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 밝기의 등급은 어떻게 그러면 나타내시느냐? 자, 밝기 등급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하자면 밝기 등급은 일단 첫 번째. 어떤 특성이 있냐면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0이나 음수값도 존재합니다. 0이나 음수값도 존재하며, 그 다음 세 번째, 1등급 차이는 1등급 차이는 달기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느냐? 얼마 정도 나느냐? 밝기가 2.5배 차이가 납니다. 2.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게 이게 이제 밝기 등급을 보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봐주게 되는 거죠. 1점의 차이. 어떤 특정 별이 A라는 별이 있고 A별과 B별이 있을 때 자 A별이랑 B별을 보면은 A별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등급이야 마이너스 2등급이고 B별이 얼마쯤 되냐면 한 3등급 정도 돼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별이 더 밝은 별인가요? 누가 더 밝은 별이에요? 2별이 더 밝은 별이죠. 등 숫자가 작을수록 더 밝은 별이라고. 마이너스 2가 더 밝겠죠. 몇 배 더 밝아요? 몇 등급 차이야? 둘은 지금 몇 등급 차이 나고 있어요? 그치? 5등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5등급 차이가 나요. 그러면 밝기는 몇 배 더 밝은 걸까? 몇 배 더 밝을까요? 몇 배 더 밝을까? 2.5에 몇 제곱만큼? 다섯 제곱만큼 더 밝겠죠. 그치? 근데 이 숫자가 되게 애매한 숫자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나타내느냐? 각각의 등급 차이입니다. 1등급 차이, 2등급 차이, 3등급, 4등급, 5등급 차이가 날 경우 밝기는 몇 배 차이가 나느냐? 1등급에서는 2.5배 차이가 나겠지. 자, 여기는 2.5의 제곱이잖아. 그럼 얼마예요? 2.5의 제곱이면? 6.25. 따라서 그냥 6.3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세 등급 차이 날 때는 6.25에다가 2.5를 또 곱해줘야 되잖아. 곱해주면 얼마쯤 나올까요? 얼마쯤 나올까? 그래서 16배가 됩니다. 여기는 40배. 여기는 100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밝기를 가지고 이러한 밝기 등급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밝기 등급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야. 거리에 따라 그럼 밝기는 어떻게 변해가는가 라는 거야. 밝기에 따라서 거리는 어떻게 변해가는가. 자, 예를 들어서 별에서 이제 빛이 뻗어나오죠. 빛이 뻗어나오는데 자, 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간다면 거리가 얼마만큼 간다면 예를 들어 한 10m만큼 간다고 칩시다. 10m, 뭐 한 10만큼 멀었다 싶죠, 10. 그럼 이 별이라고 하는 게 직선 거리를 가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퍼져나가는 거잖아. 퍼져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거리가 10이더라도 어떻게 돼? 여기는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면적이 더 이렇게 빛이 뻗어나가는 거야. 그러면 거리 얼마만큼? 제곱만큼 더 밝기가 줄어드는 거지. 알겠습니까? 따라서 밝기라고 하는 거는 별의 밝기 밝기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거리의 제곱분의 1만큼 밝기는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10배 말해서 밝기는 얼마 줄어드는 거야 100배 줄어드는 거야 100분의 1만큼 밝기는 줄어들더라 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오늘따라. 이해돼요? 응? 요런 개념입니다. 내가 이러라고 앞 시간에 일찍 끝내줬잖아요. 아직 끝나려면 한참 멀었어. 알겠습니까? 갈게. 이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밝기가 얼마나 줄어든지 봤고,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야. 솔직히 이 우주에서 제일 밝은 별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이 우주에서 제일 밝은 별은 알 수 없죠. 하지만 겉보기 등급이 가장 밝은 별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겉보기 등급이 제일 작은 별은 어디 있어? 태양. 왜? 그치, 제일 가까우니까. 밝기가 그만큼 높겠죠. 그러니까 우리 낮에는 별을 볼 수 있어 없어? 별을 볼 수 없죠. 왜?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관계예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관계.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을 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어요. 만약에 겉보기 등급이 더 크다,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별일까?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큰 경우는, 겉보기 등급이 밝은 거예요? 절대 등급이 밝은 거예요? 어디가 더 밝은 별이에요? 여기가 더 밝은 거죠.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니까. 따라서 절대 등급이 밝다라고 하는 것. 절대 등급 어느 위치? 18색의 위치에 놓고 밝기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겉보기가 지금 더 어둡다는 얘기잖아. 그럼 18색보다 가까이 있어? 18색에 있어? 18색보다 멀리 있어? 어디에 있는 별일까? 그치?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이다. 자, 두 번째. 겉보기 등급과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에 있어서 두 개가 같아. 그럼 이거는 어떤 별이에요? 이건 어떤 별이야, 그러면? 그치. 18색에 있는 별이겠죠. 글씨가 어디 이상합니다. 18색에 있는 별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이 있을 때, 이번에는 절대 등급이 더 커. 그럼 이건 어디에 있는 거야? 18색 이내의 별이다라는 거지. 18색 안쪽에 있는 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5 이라고 하는 값으로 요걸로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하게 돼요. 요걸로 거리를 측정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책에 내는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밝기 측정할 때는 요런 값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리 측정하는 거. 이때 R이 뭐가 되냐면 별까지의 거리가 별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 로그나 이런 거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써놔 봤어요. 요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요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별까지의 거리는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는 건 이런 거야. 우리가 겉보기 등급을 우리가 이제 small m 마이너스 large m으로 쓰거든요. small m에서 large m. 그래서 small m은 뭐라고 되는 거냐면 겉보기 등급. 여기 large m은 절대 등급을 의미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 그러면 어느 특정 별 하나를 우리가 봅시다. 별이 A라는 별이 있는데, 자 A라는 별이 있는데, 자 이 별이 겉보기 등급은 얼마냐면 겉보기 등급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5등급이에요. 마이너스 5등급이에요. 근데 절대 등급이 얼마냐? 절대 등급이 5등급. 그러면 문제, 이 별까지의 거리는 얼마일까? 이 별까지의 거리는 얼마일까요가 아니라 미안, 거꾸로 썼네요.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아니 얘가 5등급.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등급. 그럼 별까지 거리는 얼마일까? 몇 파색일까요? 해봐요. 얼마야, 윤서? 얼마야? 얼마냐고? 얼마야? 10파색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10파색이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5등급이고 마이너스 5등급인데 어떻게 10파색입니까? 겉보기에 절대 빼면 플러스 10이 되지. 어떻게 해? 그래서 10입니까? 아니라 거리가 얼마일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정리를 해보자면 겉보기 5등급이고 절대 마이너스 5등급이지. 봐봐, 10파색의 위치에 있을 때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5등급인 거죠. 그치? 10파색의 위치에 있을 때가 마이너스 5등급이야. 근데 어느 특정 거리에 있을 때가 5등급이래. 그럼 밝기가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밝기가 몇 배 차이 나요? 밝기 몇 배 차이? 몇 등급 차이야? 그러니까 10등급 차이니까 몇 배 차이냐고. 5등급 차이가 100배지. 만 배. 10등급이 얼마야? 만 배 차이였지. 만 배. 만 배 차이가 나더라라는 거야. 밝기가 만 배가 차이가 나. 그럼 밝기가 만 배다라는 건 거리가 얼마만큼 멀어지는 거야? 밝기가 만 배 차이 난다. 거리는 얼마만큼 먼 겁니까? 0.0. 밝기가 만 배. 그러니까 밝기가 어떻게 된 거야? 겉보기가 밝기가 뒤로 쭉 갔다. 만분의 1이라고. 만분의 1. 만분의 1이라고. 거리 얼마야? 거리가 만분의 1이라고. 그래, 100. 얼마예요? 거리가 얼마 멀리 있다. 100배 멀리 있다는 거. 100배. 100배가 멀리 있다. 그럼 10파색의 100배면 얼마입니까? 그치?
위치에 천 화생이죠. 알겠습니까? 요렇게 찾아주시라고. 알겠나요? 응? 알겠어요? 요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 파색.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 파색만 하고 있는데, 파색만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메가파색이란 단위를 이제 쓰게 돼요. 메가파색. 1메가가 얼마야? 만. 100만이죠. 킬로가 얼마야? 킬로. 천. 킬로가 천. 메가가 100만. 기간은? 천만. 10억이죠. 10억. 천씩 곱해주셔야 돼요. 천씩. 그래서 여러분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거 쓰잖아. 한 번도 안 쓰던 사람처럼 왜 그래. 여러분 킬로미터. 테라바이트. 1km는 몇 미터야? 네? 1km요? 응. 1km는 몇 미터야? 1000m죠. 1000m. 아 네 맞아요. 바보입니까? 1mm는 몇 미터야? 1mm요? 아, 1000m. 1000분의 1m죠. 1000mm. 1000분의 1m죠. 1mm는 몇 미터냐고. 아... 1000분의 1m죠. 1000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 여러분, 기본 환산자도 못해서. 아, 끔찍하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의 밝기와 그 다음에 거리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응? 자 이제 마지막 별의 온도야. 별의 온도. 자 별의 온도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거리 했고 밝기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온도. 별의 온도인데 자 여기는 뭔 단위 있어? 켈빈 단위 있어요. 켈빈 단위. 켈빈이 뭔지는 알지? 절대 온도 켈빈 단위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표면 온도야. 표면 온도. 빨간 불이 뜨거워요? 파란 불이 뜨거워요? 파란 불. 파란 불이 더 뜨겁죠. 네. 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안 뜨거운 별이 붉은색이에요. 가장 안 뜨거운 별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그거보다 좀 뜨거우면 주황색. 좀 더 뜨거우면 노란색이에요. 그거 잘못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칸을 너무 벌려놨어. 칸을 너무 벌려놔서 좀 붙일게요. 주황색. 이건 너무 붙인 듯한 느낌이 드는 거. 다음에 노란색. 그다음에 황백색. 그 다음에 백색. 그 다음에 청백색. 그리고 청색. 푸른색이죠, 푸른색. 이렇게 해서 몇 단계가 있어? 총 7단계로 별의 온도가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를 구성하는 태양 같은 경우는 여기는 노란색의 별에 속해요. 노란색. 노란색. 네, 속합니다. 각각 온도가 얼마나 돼? 청색 같은 경우는 표면도 얼마쯤 되냐면 여기는 3만 이상, 3만 도 이상. 겁내 뜨겁습니다. 겁내 뜨거워요. 여기 붉은색은 3천 도 이하에 있는 별이 보통 붉은색을 띄어요. 3천 도 이하. 4천에서 3천 도 이하가 이제 눈에 띄게 되고 노란색은 이제 5천에서 6천 도. 태양 표면도가 얼마예요? 6천 도잖아. 응? 태양 표면도 6천 도죠. 그래서 이 정도 급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이러한 색깔들을 나타내는데 이거를 기호로 표시를 해요.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느냐? O, B, A, F, G, K, M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O, B, O, F 이걸 키스 미 이렇게 외우는데 뭐 알아서 외우시고. 초록색은 없어요. 네, 초록색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초록색은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불 중에 초록색 불이 나오는 건 뭐 때문이야? 그 이상한 물질이 섞인 건가? 바륨이 섞이면 초록색이 나오죠. 잉크? 아니. 바륨이 아니라 뭐 섞이면?
부리가 섞이면 초록색이 나오죠. 부리가 섞이면 잉크 같은 거 섞여도 되는 아닌가? 네,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 안에 금속 이온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잉크 속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특정 별들, 거기 책에 보면 뭐 있어? 민티카라면 민티카. 민티카라는 별인데 겁내 뜨겁죠. 대체로 별이 온도가 높다라는 건 뭐냐면 핵융합이 활발하다라는 거. 대체적으로 덩치가 큰 별일수록 핵융합이 활발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더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특성을 가지더라 라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뭐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할 거냐, 이어서 뭐에 대해 할 거냐면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잖아요. 이 안에 어떤 구성 물질들이 있으면 은하라는 건 또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이런 거 가볍게 정리해 보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